살피고 돌보고 챙기자.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박미경 TV 인사드립니다. 최근 동안 탤런트 최정한 씨의 몸매와 미모 유지 비결이 소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장식한 적이 있었죠. 또 올해 3월에 패션 잡지 보그에서도 웰빙 트렌드로 기상 직후 물 대신 소금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웰빙에 관심이 많은 셀럽들은 이미 소금물을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요. 슈퍼모델 엘 맥퍼슨은 잠들기 전 히말라야 핑크솔트 한 자밤 섞은 물을 침대 옆에 놔둔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공복에 소금물 한 잔은 붓기를 줄여주고 체내의 산성도를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또 전문가들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과학으로 뒷받침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스탠포드대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만 역시 모닝 루틴으로 빼놓지 않는 것이 소금물 마시기입니다. 왜 소금물을 추천했을까요? 성인의 경우 체중의 60%가 수분이에요. 그런데 뇌는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이 부족한 경우 인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뇌의 전기 신호를 담당하는 것은 전해질이라서 소금이 부족해지면 신경 전달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밤에 자는 동안에 탈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금물 마시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따뜻한 소금물을 따소물이라고 하고 또 소금차라고 하면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역시 건강정보에도 빠른 얼리 어댑터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젊은 층에서 소금물이 유행하게 된 계기가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저탄고지 다이어트, 또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게 소금물이거든요. 탄수화물을 줄이면은 자연적으로 탈수가 일어나면서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소금물 보충이 다이어트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또 간헐적 단식 하실 때에도 두통이나 허기, 어지럼증을 다스리는데 소금물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때문에 처음에는 마셔보기 시작했다가 직접 마셔보니까 기운도 나고 활력이 생겨서 계속하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확실히 소금물을 통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면 에너지를 공급받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저혈당 증상이라고 느끼는 머리가 멍해지거나 손이 떨리고 불안한 느낌은 사실은 혈당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전해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소금물을 마시면 쉽게 진정됩니다. 또 카페인을 마신 뒤에 떨리는 느낌도 소금물로 진정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뇌를 많이 쓰는 수험생의 경우에도 뇌에서 산소 소모되고 또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지거든요. 이럴 때 소금물을 마시면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다면 이 소금물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금물 요법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요, 물 한 컵에 소금 한 자밤 넣어주시고요, 맛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부담 없는 버전이고요. 본래 소금물 요법에서는 농도를 0.9%로 맞춰줍니다. 우리 혈액의 염도가 0.9%이기 때문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500ml의 물에 한 티스푼이 살짝 안 되는 4.5g의 소금을 타시면 0.9% 소금물이 만들어져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염도계로 체크해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 농도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많잖아요. 나이, 체중, 땀 흘리는 정도, 활동량 다 다르고요. 드시는 음식의 염분과 마시는 물의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염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제 몸에는 0.9%보다 좀 더 낮은 염도의 물이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반 티스푼만 넣고 있습니다. 어떤 소금 넣으면 좋냐고요? 다 괜찮습니다. 꽃소금, 구운 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 다 괜찮은데 제 기준에서는 그냥 마트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금이 좋다고 말씀드려요. 오히려 뭐 기능성이다 뭐다 해서 소금을 변화시킨 것보다는 자연 상태의 요리에 쓰는 소금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저염 소금은 안 돼요. 저염 소금은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고 또 소금물 요법에 의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의 온도는 너무 찬물로 하면 배가 아플 수 있으니까 실온 이상의 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500ml를 다 마시지 말고요. 조금씩 마셔보면서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뭐 한두 잔까지 드실 수가 있지만 이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으니까 내 몸이 가장 컨디션이 좋고 편안한 정도까지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금물을 아침에만 마셔야 되냐고요? 아닙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좋은 시간대는요.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좋고 또 운동 전후에 또 발열이나 구토, 설사 등으로 탈수되었을 때는 더 마셔주셔야 돼요. 그리고 술을 마셨을 때 알코올이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탈수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술 마셨을 때나 카페인 많이 마셨을 때도 더 마셔주시면 좋고요. 더운 날씨나 사우나로 땀을 많이 흘렸을 때도 마셔주세요. 벌컥벌컥 한 번에 마시는 게 아니라 한두 모금씩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다만 아침 공복에 소금물이 좀 부담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소화장애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공복에 지나치게 많은 소금물을 드셨다가는 뭐 구역질이 난다든지 설사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빈속일 때 시작하지 마시고요. 뭐 낮에 한번 드셔보셨다가 괜찮으면 아침에 드시는 걸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특히 이 소금물이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 중인 분들, 또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 카페인과 알코올을 자주 드시는 분들, 구강건조증, 어지럼증, 두통, 피로와 우울증, 그리고 비염, 아토피 등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 밖에도 제 경험상으로는요, 식은땀이나 야뇨증 치료할 때 환자분들께 소금물을 드시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소금물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 계시겠죠? 심장이나 콩팥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나트륨 민감성이 높아서 소금을 조금만 섭취해도 혈압이 쭉 오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의하세요.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금물 굳이 안 챙겨도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젊고 건강한 분들, 또 고기 섭취 충분히 하고 국물도 충분히 드시는 분들, 카페인, 알코올 안 드시는 분들, 또 소변 색깔이 맑은 노란색을 띠고 또 근육과 뼈가 튼튼하시고 피부 점막이 촉촉한 분들은 굳이 따로 소금물 더 챙겨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몸이 건조하고 염증이 많을수록 소금물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되는 것으로 나쁜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대규모 관찰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소금 섭취가 부족할 때도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마비,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어요. 그 이유는요,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작동해서 소금을 내보내지 않고 혈압을 올려서 거꾸로 부족한 순환 혈액량을 유지하려는 비상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 스트레스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로 이미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소금물 요법을 시작하실 때도 부작용과 같은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몸이 붓고 두통, 가슴 답답함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몸이 아직까지는 비상체제로 소금을 내보내기 싫어해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처음에는 소량씩만 접해보시면서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실은 환자분들 만날 때마다 소금물 필요한 분들한테 소금물 드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온 입장에서 이 소금물이 유행하는 현상이 참 반갑고요. 소금이 그동안의 오해를 벗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제가 국물을 마셔야 오히려 살이 잘 빠진다고 국물 다이어트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소금물 건강법의 일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차가우신 분들께 제가 추천해드린 혈행차도 있는데요. 이것도 소금차에 약재들을 추가한 소금차 응용 버전입니다. 수분 공급뿐만 아니라 혈액순환까지 도모하고 싶으신 분들은 혈행차 영상도 참조해 주시고요. 귀한 소금, 건강을 위해서 지혜롭게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